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지난달에 이지 슬라이드와 아디폼 슈퍼스타 언박싱 보여드리고 한 열흘씩 신어봤는데요. 이제껏 보여드리고 신어봤던 아디다스 슬라이드들보다 착용감이 더 좋더라고요. 둘다 말랑하면서도 두툼한 미드솔에 편안한 쿠션을 느낄 수 있고 젖은 노면에도 미끄럽지 않아 안정감 또한 좋았습니다. 사이즈는 아디폼 슈퍼스타가 270, 이지 슬라이드가 275인데 아디폼은 딱 맞고요. 이지는 살짝 타이트했습니다. 둘다 인기가 많은 편이라 한풀 꺾이긴 했어도 아직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닌데요. 그래도 구할 기회가 된다면 정가로도 충분히 신을 만한 신발들이었습니다. 이지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발가락이 보이는 슬라이드 형태이고 아디폼 슈퍼스타는 신발 형태를 가진 슬리퍼라 유저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폼 슈퍼스타가 신기 더 좋더라고요. 아디폼 슈퍼스타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거의 젖지 않을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옆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비 오는 날이나 물놀이 때 신으실 땐 인솔을 빼고 신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. 둘다 아웃솔 내구성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 장난감 같은 디자인으로 재밌게 신을 수 있었던 제품들이었습니다. 그간 젖은 노면에선 테스트를 해봤지만 비 오는 날 신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딱 오늘 날이 되었네요.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지 슬라이드는 아치 쪽이 높아 그 부분에 걸리적거림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디폼 슈퍼스타는 신발 모양을 가진 슬리퍼라고 소개한 만큼 운동화 같은 피팅은 아니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모델 간단하게 착용 리뷰 알려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